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니 우리 셰프님. 네. 원래도 까만 사람이 더 까무잡잡해졌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이제 쉬는 날마다 식재료 찾으러 농촌 가다 보니까 얼굴이 더 까무잡잡한데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농촌이요? 네. 식재료를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일상이죠 저한테는. 빠졌네.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어요? 밭하고 밭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 매력에 아직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아니 근데 셰프님은 어쩌다가 왜 굳이 제주도의 그 식재료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제주 식재료가 이제 로컬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저도 이제 해외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봐왔지만 제주 식재료만큼 좋은 퀄리티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거기 매력에 빠져서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원래 농촌에 대한 로망이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살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농사 지어서 먹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쉽지가 않죠.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지어서 먹겠다고요? 제가 저희 집 텃밭에 요즘 많이 짓잖아요. 그래요. 네. 농촌 하면 이런 풍경을 먼저 떠올리는데 요즘 가장 트렌디한 곳이 사실 농촌이래요. 로컬 농촌. 맞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다이닝 톡톡 다이닝을 찾아주신 톡톡이 분들도 이 농촌의 세상 진심인 힙한 분들이래요. 힙하다고요? 어떻게 힙하지? 요즘 농촌 아주 힙합니다. 아, 네? 어떻게 힙하지? 농촌인데? 저는 브로콜리 연구소의 청년 농사꾼이자 바지 소장을 맡고 있는 자몽이라고 합니다. 우와! 브로콜리 연구소 연구진 하고 있고 영상이랑 사진 아카이빙 하고 있는 김호준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연구소에서 연구진으로 활동 중인 조민홍 마이농이라고 합니다. 우와! 야 오늘 브로콜리 연구소의 분들을 모셨어요. 브로콜리 연구소니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어요. 정말 브로콜리. 초록초록한 브로콜리, 건강한 브로콜리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곳이에요? 브로콜리 연구소는 일단 브로콜리를 판매하는 데는 아니고요. 브로콜리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네. 네, 비로컬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적이게 되자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좀 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들이랑 자신만의 어떤 로컬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좀 같이 즐기면서 재밌게 잘 살아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그런 연결고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컬 청년 커뮤니티입니다. 발음은 굉장히 잘해야겠네요. 네. 브로콜리가 아니라 브로컬리. 브로컬리? 브로컬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아니 그런데 브로콜리 연구소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매번 어떤 뭐 작당? 작당 모의를 그렇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작당이라는 타이틀은 저희가 쓰는 이제 저희만의 용어 같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작당이라는 네이밍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80명 정도 되는 멤버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테마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뭐 사진 찍는 저처럼 사진 찍거나 영상 찍거나 하시는 분도 있고 개인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테마의 분들이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그거를 저희는 이제 작당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멤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즐기시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저희가 재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약간 맘먹고 여기에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은 나만의 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나만의 컨텐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될까?
아니면 또 혼자 하면은 사실 외롭잖아요. 외로운 쌈의 연속인데 그게 아니라 좀 작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좀 내가 상상했었던 거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랑 작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컨텐츠를 좀 교류도 하고 영감도 얻고 재밌게 좀 놀고 좀 실현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그런 작당이 좀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연구소 우리 아까 자몽님, 네. 네, 소장님은 뭐 소장님이니까 당연히 이 브로콜리 연구소를 만드신 분 같고 바지 소장. 바지 소장. 왜 바지 소장이에요? 이름만 사실 대표나 이런 거지 실무적인 이런 건 다 업무부가 나눠져 있고 다 수평적인 구조라서 저는 그냥 그 얼굴을 팔리기가 싫어하지만 팔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일단 앞장서가지고 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는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어떻게 이 브로콜리 연구소에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자몽 소장님과의 인연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형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었고 제가 제주시에서 영화제를 그때 한참 운영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우연히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인연으로 삼아서 저희 서귀포에서 독립영화 상영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브로콜리 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다시 한번 좀 멤버를 모집을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2022년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운영진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민홍님 이렇게 되게 다소곳 하시잖아요. 아니 처음에 되게 포스 있으셨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포스 있으신데 말씀을 딱 하시면 저도 같이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우리 그 자몽님 미니 소장님만 E, 우리 MBTI 네. E고 나머지 분들 다 I시라고 맞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래서 민홍님이 우리 이 미니님의 에너지에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다고 네, 너무 처음에 진짜요? 울렸어 울리셨어요? 이제야 밝힌다 뭐죠? 2021년도에 그 원래는 이제 라포르 하레라는 거점 공간 이전에 또 하래 작은 거점 공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다 술집이라는 어떤 좀 팝업 식당처럼 이제 그런 걸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거의 가서 처음 뵀는데 뭔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높아 그러니까 되게 앉으실 것 같이. 그 있는 동안 계속 이 에너지가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저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러고 많이 느꼈었던. 근데 우리 셰프님도 처음에 여기 김영에서 이제 음식 연구소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곳에 이제 강병욱 셰프라는 사람이 있다. 이랬을 때 마을 분들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100% 또 외지인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많이 경계가 심했죠. 그러면서 좀 다툼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로컬 식재료를 요리한다는 걸 아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저한테 오히려 많이 알려주시는 약간 전래동화처럼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화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저도 같은 연구소의 느낌이고 여기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처음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는 저 같은 일을 좀 겪으셨을 것 같긴 한데 또 젊은 분들이 또 가셨기 때문에 또 말벌이 또 환영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또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도미노 마냥. 네. 아 일단은 하렐이라는 공간이 제가 나고 자란 곳이라서 제가 또 찐또배기 토박이라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요란하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가 지역에서 뭔가를 할 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을 좀 많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구소라는 어쨌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개소식을 하고
하는 걸 예쁘게 봐주세요. 엄청 예쁘게 봐주는데 뭐 물론 저희도 잡음이 있었긴 했지만 좀 지나가다 오다가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인사하기 해서 이제 이렇게 무섭게 생겨도 인사하면 이제 이제는 적응해줘서 또 이제 비모스의 컨텐츠 중에 또 하나 커피거든요. 막 커피 막 틀 내어주세요. 오셔가지고 그래서 커피도 막 얻어먹으러 오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저희는 좀 재미나게 즐겁게 감수성 지역 감수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독일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서울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다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독일은 이제 제가 교류 수학 때문에 있었었고요. 거기서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영국에서 인턴도 하다가 이제 아 국제 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서울에서 그런 곳을 일을 또 하다가 그때 또 기후 위기라는 어떤 환경 이슈를 맞이했는데 그때 그 국제 이슈에 있는 기후 위기에서 가장 좀 주된 점이 제주도가 이제 가장 취약한 지역 중에 하나이고 가장 빠르게 해수면에 온도가 상승하는 곳이다 해서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북극곰만 알고 있다가 제주도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농사도 점점 귤이 전라도도 가고 있고 더 이상 제주도는 귤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증인으로서 농부님께서 말씀을 해줬을 때 너무 충격받아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때의 또 내용이 약간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서 Act Locally 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을 아이인데 와서 딱 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야인의 뭐 햄신고게 돈 안 되는 일 또 햄시냐 막 이러면서 많이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진짜 그래도 청년이 여기 와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에 좀 귀엽게 많이 봐주셨어요. 조언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처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옛날 영화 상영제 뭐 이런 거 해서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영화는 집에서 TV로 보는 거지 왜 거기서 그거를 보고 그냥 빨래 비누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뭔가 지역의 어떤 소모적으로 뭐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과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기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르신들은 사실상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데 좀 다르게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또 지역에서 녹아내는 그 감수성이라던가 좀 서로가 세대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정도를 이제 좀 많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호주님께서는 하레리에서 그 삼촌들의 귀여움을 아주 듬뿍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노하우가 있나요 따로? 일단 사이즈가 귀여움을 받기 좋은 이미 날 귀엽다. 아무래도 이제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점들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좀 예뻐 보이셔서 아마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우리 민홍님 고향이 서귀포시라면서요. 네, 원래는 서귀포 서귀포시 그 안덕면 사계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생 때까지 조금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제주시로 잠깐 이사를 가서 거기서 학창시절을 좀 보내고 다시 이제 서귀포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서귀포로 와서 그럼 이제 브로콜리 연구소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네, 브로콜리 연구소에 함께 하면서 이제 좀 더 문화적인 것들에 관심이 생겨서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서귀포에 항상 조용한 문화가 있고 좀 놀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지역에서는 특히나 밤에는 놀 게 없다 해서 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에서 좀 제주시나 아니면은 뭐 입지를 가던가 이런 식으로 나이 약간 밤 문화를 즐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서귀포에서 좀 재미나게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범상치 않은 밤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이번이 3회차인데요. 저희가 저희 자체의 브로콜리 연구소 SNS를 통해서 저희가 모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오늘 공연을 해주시는 헤이1996에서도 그들의 SNS를 통해서 함께 협력 홍보를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재밌게 해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아티스트들이 더 많이 나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 서울 느낌도 나오고 서귀포의 이색적인 느낌이 나서 되게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로컬에 지내면서 저는 특히 로컬 식재료의 힘을 많이 느끼고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인지도 궁금한데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그냥 소모임, 네트워킹, 뭐 바베큐 파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팝업 식당을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공간이 있었으니까 공간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하게 됐어요. 공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약간 가지고 있는 컨텐츠지만 자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물리적인 상황으로 못했던 것들을 실험하면서 하려고 해서 아까 말했던 그 바다 술집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좀 내가 뭔가 음식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내 음식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판매 가능성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팝업 식당을 열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하고 영화 상영도 그냥 축구도 같이 보고 막연하게 문화를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소비한다던가 경기장에서 소비한다던가 좀 다양한 공간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는 그런 공간이 너무 한정적인지라 그러면 그 공간을 여기서 다 풀어보자 해서 그냥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곳이 있대 하면서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런 음식이나 술집 같은 거 하려면 꼭 이 연구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저 그냥 예를 들어서 파티에 왔어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 뭐지 해서 그냥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다가 그러면 이거 해볼래요? 라고 약간 갑자기 오는 해프닝처럼 2년이 돼서 그럼 해봅시다 해서 2주 안으로 그걸 진행을 하는 거죠. 빠르게. 기회가 굉장히 열려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 시작은 거의 3명? 2명밖에 없어서. 두세 명에서 지금은 80명까지. 네, 그러네요. 와, 지금 정말 기업이야, 기업. 연구소, 진짜 연구소예요, 연구소. 정말 중소. 근데 아무래도 촌 하면은 전 농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다들 농사는 지으세요? 저는 짓습니다. 진짜요? 저는 농업인이라서. 어떤 농사 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 제가 얘기하면 나중에 보시는 어르신들께서요. 제가 또 어쩌니 얘기할까 봐. 일단 저는 친환경으로 감귤을 700평 정도를 짓고 있고요. 앞에 40평 정도가 되는 이제 키친가든처럼 제가 먹고 좋아하는 음식을 또 제가 자급자족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서는 그 문화를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또 제일 친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더더욱이나 했는데 지금 오시면 이제 그 풀이 너무 많습니다. 미리 어르신들이 뭐라 할까 봐 말하려는데 마을 분들도 사실 지원 많이 해주시고 아까 많이 예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이 마을 분들과 좀 더 잘 이렇게 융합되기 위해서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잘 저희라는 데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대소사 축제라던가 그 노래자랑에 가서 또 노래 부르면서 저희 이러고 있어요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옆에 옆주인 어르신들 저희 공간을 매개로 해서 옆에 계신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저희가 진짜 시끄럽게 구는데 더 시끄럽게 굴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서 또 이제
초대를 해서 작은 음악회라는 어떤 음악회를 열어서 저희 프로 멤버들이 또 뮤지션도 있고 기타 모임도 공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예쁜 학예처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저희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노래도 같이 옛날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할로윈 때는 이제 사탕이나 이런 걸 지원해서 저희 오늘 할로윈인데 이거 맛있게 드시고 조금만 더 시끄럽게 굴게요. 오늘만 예쁘게 봐주세요 해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사탕도 뿌리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네, 다가가려고 또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모이려면 좀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만의 좀 공간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공간이 저희가 제가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밭을 빌렸어야 되는데 그 밭 안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 완전 오래된 50년 된 구옥이 있어서 이제 그 구옥을 아지트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 경위도 저희가 원래 초기에 브로콜리 연구소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막 조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 저기 그런 공간인데 빨리 빨리 계약해라 이렇게 얘기를 또 삼촌께서 해주셨어요. 순자 삼촌 감사합니다. 네, 샤라우트 순자 삼촌. 이제 아 우리들의 이제 공간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있고 있는 MZ 세대들이나 저희 프로 친구들은 낮 시간대는 주로 자신의 먹고 살이즘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주로 저녁 시간대에 진짜 나가 나오는 본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이제 문을 닫아버리거나 그러다 버리니까 좀 저녁 시간대도 재밌게 놀 수 있게끔 오픈을 해서 좀 자기 컨텐츠 실험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다양한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서 다 같이 이제 열심히 리모델링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라포가 이제 또 심리 용어로 사람 간의 서로 간의 신뢰 관계 약간 그런 거에 약간 심리학 용어더라고요. 라포 혹은 라포르인데 이제 하루의 공간에 있는 그 거기에서만큼 우리 좀 신뢰 관계나 라포를 형성해서 놀아보자 이런 뜻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각양각색에 너무나 개성 넘치시고 능력 있으시고 재능 있으신 분들이 모이면은 매일매일 평범하지 않은 재미난 일들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로컬에서 우리 청년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적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아 이건 조금 아쉽다 이랬던 적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에서 내려와서 이제 꿈을 꾸고 좀 살아가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긴 낭만의 섬이니까 그런 낭만을 꿈꾸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뭐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다시 올라가신다고 해요. 그 이유들 들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 두 가지의 테마를 잘 해결해서 이제 영양껏 이제 살아가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서 힘든 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다시 이제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이 떠나는 이유는 사실 교육과 일자리 그리고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커가지고 지역에서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여기에 갇혀 있는 느낌이 강하고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 왜냐면 여기 그 서귀포 내에서는 문화 활동을 뭔가 즐길 수 없어 그리고 뭐 교육도 질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일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 육지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저도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미래에는 미래 세대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서귀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에서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그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떤 비빌 언덕?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고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비비런덕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이자 어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을 비비런덕이라고 저희가 칭을 해서 이제 우리 서로 간의 비비런덕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청년이 될 여기서 살아갈 청소년도 있는데 특히나 저희는 도시박에서 나온 이제 청년들이라 하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느린 학습자들도 있어요. 그 안에 학교를 다님에도 좀 기초학습 같은 부분이 좀 천천히 느리게 배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 좋은 계기로 이제 거기에 있는 꿈두림이라는 센터와 복합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청소년 진로센터 상담센터 거기에서 이제 같이 협력을 저희의 또 비밀 언덕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협력을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좀 재능 기부처럼 혹은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교육적인 그런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이제 매칭을 해줘서 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도 해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 검정고시 같은 것을 네, 영어나 수학 이 분야를 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이게 고학력과 이제 고스펙과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형식처럼 이제 작당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들끼리만 했었지만 멤버들끼리만 했었지만 사실상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으니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서 인턴이나 혹은 뭐 이 친구가 사진이나 영상을 만든다면 이런 영상 쿠르나 영상 프로젝트 원들을 만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경험, 이런 세계도 있어 친구들아 하면서 자기들도 약간 자기 효용감이나 자기 진로 정체성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또 하고 좀 우리들도 이런 것을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그들이 약간 자라나는 걸 보면서 좀 동력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하면 진짜 조화로운 콜라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기획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네, 어우러지는 그런 또 활동도 좀 기대가 되네요. 저희가 우리 톡톡 다이닝인데 손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아직 대접을 못 해드렸어요. 그죠? 네, 우리 셰프님이 또 오늘은 어떤 음식 준비하셨을지 너무 기대돼요.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주재료는 이 국수 호박입니다. 이 국수 호박은 일반 호박과 다르게 삶게 되면은 안에 면처럼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잡채에 들어간 당면 대신에 이 국수 호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야채가 들어가는데 양파랑 당근, 대파가 들어가요. 이 주재료는 제주 지역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는 김녕의 것, 당근은 구자, 대파는 세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식재료를 모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릴게요. 우와,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오늘은 사실 원래 브로콜리 연구소라고 해서 브로콜리로 메뉴를 준비하다가 이 습도 때문에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서 메뉴를 바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바로 잡채입니다. 잡채. 이 잡채는 사실 지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임금님이 드셨던 궁중 음식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그 제주에 유배 오셨던 광해군도 평소에 즐겨셨던 음식이 이 잡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잡채는 궁중에서 시작했지만 지역별로 흩어지면서 그 로컬에 만큼 변화했는데 제주는 섬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들어간 잡채가 제주식 잡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잡채는 사실 당면이 들어가는데 저번 주에 제가 로컬 마켓에 갔다가 국수 호박을 발견했어요. 이 호박은 반으로 자른 다음에 삶게 되면 안에 이렇게 면처럼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박이 면을 대신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야채들은 제가 제주 각 지역의 야채들 하나씩 뽑아서 버무려 봤는데 제가
이 잡채를 오늘 톡톡 다이닝 메뉴로 선택한 이유는 이 잡채가 여러분들 이 브로콜리 연구소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잡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러 식재료가 한때 모여 있을 때 그 맛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정말 다양한 가지각색의 분들이 모여서 이 로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속에서 로컬의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게 마치 잡채와 같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잡채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브로콜리 음식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 면이 다 호박인 거예요? 네, 호박으로 면이 진짜 처음 봤어요. 꼬시래기라는 해초류를 넣어서 식감을 조금 더 살려줬어요. 이거 말을 안 하면 잡채인 거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잡채인데. 야, 진짜. 세상 어디에도 없네. 맛있게 드세요. 엄청 맛있어요. 건강한 맛. 진짜 맛있어요. 방송은 아니라 네. 이거 진짜 이 안에 있는 이거 식감?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 국수호박이 지금 서귀포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해서 한번 재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네요, 진짜. 네네. 근데 이제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이 저희가 이제 작당이라는 표현 쓰고 아까 비빌 언덕 이런 사실 그 단어가 주는 그 재미가 좀 있어요. 그 말이 주는 재미가 있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같이 하는데 네. 보통 이제 네이밍 했었을 때 아까 비빌 언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몽님이 네. 이게 근데 원래 사실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로컬 커뮤니티를 만들고 로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좀 다양한 사례나 뭐 책이나 아니면 그런 자료집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래야 조금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좀 나왔던 게 비빌 언덕이라던가 작당 모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워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지역 감수성에 맞춰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또 다르게 풀어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네이밍들이에요. 그리고 좀 정겹잖아요. 즐겁고 저희가 좀 재미를 중시를 해서 재미없으면 안 한다. 약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게 뭔가를 저희를 설명할 때 풀어내가보자.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거 좀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협력자 같은 구조를 이제 든든한 비빌 언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냥 정말 사부작거리는 작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당들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중에서 하셨던 이 작당 중에서 뮤지컬도 있었대요. 아 뮤지컬은 이제 네. 뮤직 X 로컬 해서 진짜 막 뮤지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음악과 지역을 약간 합쳐서 하는 것들인데요. 뮤지컬이란 컨텐츠는 사실 이제 송캠프는 2회차하고 첫 회차는 공연이었어요.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던 음악적인 공연을 한번 했었었고 2차로 이제 하게 됐던 게 뮤지컬 로드트립이라는 송캠프를 개최했었어요. 이제 육지에 있는 프로듀서 네 분이랑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업 하고 있는 이제 뮤지션 네 분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 네 팀으로 만들어서 한 곡씩 싱글을 만들어서 총 네 개의 곡의 EP 음반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첫 번째 2021년도에는 공연이잖아요. 지역 뮤지션들의 이런 뮤지션이 있어요 알리는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연 안에서 나왔었던 게 약간 좀 왜 우리는 지역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협력적인 음악 역량 강화를 못할까 왜 항상 서울로 가야 될까라는 어떤 물음표로 시작이 됐었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초대화를 하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음악적인 다양한 경험과 장르적인 뭐 역량이 있겠지만 여기는 또 여기만의 감성이 있고 좀 마음을 좀 식히고 힐링할 수 있는 영감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교류를 통해서 같이 좀 역량을 함께 시너지를 올려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실제로 여기 오신 프로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악을 오래간만에 좀 즐기듯이 재미있게 했다.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해오고 있거든요. 그 프로듀서랑 뮤지션들의 관계가. 그래서 다양한 음원도 계속적으로 발매를 하고 있고 음악적인 어떤 재미난 거리를 콘텐츠로서 계속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는 그런 저희의 네, 대표적인 어떤 작당이 됩니다. 지역 뮤지션에겐 좀 더 폭넓은 경험이랑 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고 또 성공리에
잘 진행된 그런 프로젝트 송캠프에서 만든 음악을 저희가 안 들어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브로콜리 처음 바다에서 봤을 때 바다에 비친 너가 예뻐서 파란 하늘 여자수의 무릎 위에 서 있는 널 보며 밝은 물에 비치는 빛 마치 예술 같처럼. 저는 영웅이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래퍼를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유튜버 맞지 못하고 그랬어? 저는 좋아하는 가수는 콜드플레이 좋아 그리고 뮤직 많이 저는 23dB라고 사실 이름 바꾼 지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타입도 많이 쓰고 제가 만들어줄 수 있는 발라드 그리고 네 마디 근데 여가 더 화려하게 잘해서 너무 좋고 저희는 세상에 없는 장르를 시작했네요 이렇게 같이 촬영해보는 게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좀 신기하고 새롭기는 한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저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아까 사실 처음에는 서귀포라는 공간에는 청년들이 활동한 공간도 없고 이렇게 음악 하려면 힘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CGI 같은 경우든 뭐 문화도시 센터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되게 서귀포 지역 이 지역에서도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 한정 베이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지역 청년 커뮤니티나 여기 청년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매체들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퍼뜨리고 그들의 인프라 안에서 이제 그 정보를 얻고 또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교 역할을 저희가 또 잘 해주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 우리도 여기서도 음악 활동할 수 있고 문화생활 할 수 있다. 훌륭한 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분들 만나 뵙는다고 해가지고 미리 SNS 우리 브로콜리 SNS 들어가 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음악 공연들을 교류하는 그런 작당도 있지만 아까 사진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필름 인화해서 흑백 사진으로 필름 인화하는 그런 작당도 하신다고 하셨고 맞아요. 그런 클래스도 그리고 뭐 춤추는 작당?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재미나 이런 것이 정말 수단적으로 사는 것 중에 원초적인 즐거움을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음악이라서 좀 음악적으로 많이 약간 집중이 됐지만 사실상 다양한 친구들이 다양한 프로들이 뭐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커피 아니면 사진 글쓰기 뭐 기타 다양한 저 같은 경우에 농사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 그냥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좀 재미난 부딪힘이라던가 시너지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또 동력과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서 꾸준하게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작당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저희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젊은 분들이 모여서 이런 작당 모의를 하면 사실 다 개성이 다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 과정도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구진 내에서는 뭐 의견 충돌이 항상 일어나지만 작당의 시스템을 딱 보면은 호스트가 있고 작당 호스트가 있고 자기 어떠한 그 시스템과 운영 방식과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거에 참여하는 이제 참여자 작당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분야에서 의견 충돌이라고 보다는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내 참여를 같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분야가 일단은 있고 다른 작당 저희 안에서의 내부 사업 쪽에서는 이런 의견 충돌이 항상 일어나지만 그런 의견 충돌은 항상 환영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차 더 발전되다 보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네, 지금 설렘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의 그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개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렸을 때 제주에서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딱 떠오른 건 어렸을 때의 저는 한 24살까지만 해도 제주를 떠나지 못해서 안달이었다면 네 지금의 저는 제주도에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정착할 수 있을까의 안달인 저인 것 같습니다. 완전 반대. 완전 반대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약간 제주도에 남겨져 있으면 왠지 제가 실패한 삶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문화적인 재미난 요소들은 다 저는 서울이나 아니면 해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려고 발버둥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랑하듯이 많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국제적인 어떤 환경 이슈를 마주치게 되니까 다 뭔가 되돌아오기 위한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를 어떻게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나로서 좀 통일할 수 있을까, 언행일치를 할 수 있을까, 가치관과 신념과 나의 행동을 일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주도에서 살고 재밌게 즐기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만드는 게 저의 어떤 미션 같은 느낌이라서 네. 저는 어렸을 때는 조금 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역을 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따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지역에서 계속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없으면은 한번 만들어보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좀 주체적으로 같이 청년들하고 교류하면서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자몽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우리 다 같이 그 로컬 지역을 사랑하고 또 다 같이 상생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복합적이라서 상당히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어떠한 계속적인 주거라던가 일자리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라던가 활성화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 부분인지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려면은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근거를 계속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청년들도 이제 우리가 살았던 공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어진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의 삶이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이나 앱 어플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킹이나 만남은 우리가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나 공동체 문화가 바탕으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 간의 자원을 이용을 할 때에도 조금 더 우리가 소비가 아니라 같이 이제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되고 당연히 그 세대 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의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그분들도 저희에게 마음을 내어줘서
그분들의 진짜 미친 추진력, 이게 되나요? 추진력 지원을 이렇게 든든한 비밀 언덕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쁘게 봐줘야 계속 싸움만 일어나면 힘이 들지만 잘하고 있네, 그래 해봐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없던 용기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감수성을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좀 잘 이해를 시켜야 돼야 할 부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서귀포의 특수성이긴 할 텐데 어떤 마을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고 조금 외부의 시선으로는 폐쇄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잘 모이고 그런 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또 한없이 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더 끈끈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끈끈하고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인 것 같다라는 그 로컬의 의미가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하면 더 단단하고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이제 브로, 뭐 이제 브로콜리 연구소 이게 다 이제 로컬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 로컬이랑 우리한테 빡 깔아준 놀이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가 잘 놀 수 있게 만들어준 서귀포든 여기 제주시든 이 제주도든 다 우리한테 놀이터로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서 한번 잘 놀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브로콜리 연구소 뭐 지금까지도 너무 다양한 활동들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계획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바람과 계획이 궁금하네요. 저는 앞으로 청년들이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판을 제대로 깔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의 농장에서 아지트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실험적인 어떤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열어보고 만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공간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와 콜라보를 약간 눈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 판을 좀 제대로 이번엔 약간 좀 비로컬리기 때문에 B급이었다면은 그 내년에는 약간 B+급으로 해서 조금 더 행정이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못했던 분야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짜로 나도 여기에서 살 수 있구나라는 약간 확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판을 제대로 깔아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밑에 위에서 내려오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진짜 힘 모아서 조금 소모적인 페스티벌이 아닌 정말 재미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약간 정말 여기 오면은 모든 청년들과 모든 어떤 컨텐츠와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어떤 멋진 진짜 축제의 의미를 전하를 하고 싶어요. 이 지역 안에서의 축제 페스티벌의 의미를 전하를 해서 제대로 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와, 기대돼요. 예요. 예.